이 표현,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다. 이거 표현 가능할까요? 네. Give 목적어 attitude. What? Give someone attitude. 아니 잠깐만요. 누군가에게 태도를 준다고요? 네. Attitude는 이제 태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꾸며줄 수 있죠. Uh-huh. 뭐 great attitude, wonderful attitude. 네네. 근데 그냥 attitude라고 네. 쓸 때는 보통은 안 좋은 태도를 뜻합니다. 아, so she gave me attitude. 그러면 yeah. bad라는 단어가 없어도 네. 이미 좀 기분 나쁜 태도. 맞아요. 스며들어가 있다. 맞아요. 얘기네요. 약간 이렇게 좀 확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진짜 확실하게 나쁜 태도보다는 약간 은은하게 안 좋은 태도 네. 있잖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비꼬는 듯이 하고 yes. 제가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어떤 표현을 하나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닉하게도 제가 어떤 버거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문받는 사람이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때 특히 네. 어리고 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This guy just gave me attitude.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실제로 써먹어봤던 기억. 와우. 그래서 오히려 좀 잊혀지지 않는 표현인 This 것 같아요. This is the Mayu 선생님 I know.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너도 잘못하지만.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Okay. 그 계산대 직원이 저에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고요.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The cashier gave me attitude. Mm-hmm. The cashier gave me attitude. 네, 어떻게 보면 영어 버전이 훨씬 편하죠. 그냥 attitude 줬다. 이게 기분 나쁜 태도 보였다. 자, 두 번째. 너 지금 나한테 기분 나쁜 태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누군가가 막 너무 대들고 그랬어요. Mm-hmm. 그랬을 때 너 나에게 태도를 주고 있는 거니? Are you giving me attitude 지금? right now? Are you giving me attitude right now? Maybe. 말하면서.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너는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쁜 태도 보였다는 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둘이 싸웠어요. Mm-hmm. 자, 넌 말하고 있는 거니? Are you saying 네가 나에게 태도를 주지 않았다고? You didn't give me attitude? Are you saying you didn't give me attitude? That's what I'm saying. 네. 이러면서.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이 attitude라는 표현이요. 그걸 주는 거. 네. Like, what's with the attitude? Oh, she has attitude. Wow. Okay, so give 말고도 그렇게 attitude라는 단어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Yes. Okay?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Okay. 자, 오늘의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볼게요. 다 된, 다 끝난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Done. 아. D-O-N-E. Done.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랑은 다 끝났다. 한마디로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걸 할 때 I'm done. 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이따 쓰게 될 거거든요. Yeah. Yes. 자, 두 번째는 웨이터. 웨이터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네, 영어로는 끝까지 R 발음 주셔야 돼요. 아, w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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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E-R. 예전에는 뭐 지금도 조금씩 쓰긴 하지만 waitress라는 단어 쓰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waitress. 요즘에 점점 일반적으로 그냥 waiter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gender neutral한 단어들이 조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Yeah. 근데 만약에 굳이 이제 표현을 한다면 waitress가 맞겠죠. Yes. Right. 자, 다음은 떨어뜨리다. Drop. 아하. 네, 이거는 drop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D-R-O를 뭉치는 소리로 J-R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Okay. So, drop. Drop. 네. Right. 자, 태도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 짚어볼게요. Attitude. 아하. 발음하기 조금 특이하죠? Attitude도 가능은 하겠지만 중간에 좀 flap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쵸?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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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자, 다음은 가져오다. Bring. Mm-hmm. Bring me my coffee. 커피가 좋아. 이런 느낌으로. Attitude 보이는 건가요? Yes. 그래서 bring 가져오다, take 가져가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횟수를 나타낼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는 time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셀 수 있는 단어죠. 맞죠. 시간하고 다르죠. 시간은 뭐 셀 수가 없지만 이거는 횟수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yes.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Did you say one time? One time.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easy writing 들으신 분들은 익숙해지셔야 돼요. 셀리나 yes. 선생님이
원타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오래된 그룹이긴 하지만 uh-huh. 네. yeah. 저도 좋아해요. Yeah, yeah. They were so hot during those days. Shall we move on? 네, 이렇게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키 익스프레션스. Right. 자, 오늘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원타임 때문에 계속 신경이 나서요. 자, 첫 번째 우리 주요 표현은 어떻게 보면요. 네. 그냥 문장 전체가 덩어리입니다. 자, 이런 표현. 문제가 뭐죠?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Uh-huh.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문장이 길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흔히 What's the problem? 이라고 많이 쓰는데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하면 조금 더 격식이고 조금 클래스가 있고 예의를 지키는 느낌이 맞아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덜 약간 다이렉트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뭐가 문제로 느끼세요? 라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오케이, 거예요. 근데 오케이. 맞아요. 예의가 좀 더 있고 좀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뭐 손님 고객이 쓰는 것보다는 그 서비스 업체 쪽에서 많이 쓰겠죠. Oh, okay.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sir? Yeah, that's right. Okay. So 거의 픽스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무슨 문제죠, 선생님? 이렇게 할 때, 자 뭐가 문제로 보이나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선생님? Sir,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sir? Okay. 자 이번에는 숙녀분들, 문제가 뭐죠? 어떤 일이 있나요? 자, 뭐가 문제로 보이나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숙녀분들. Ladies.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ladies?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에게 뭐를 픽업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할까요?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 ask someone to do something. 네, 이게 사실 누구한테 명령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tell 많이 쓰잖아요. I told him to do that 이런 식으로. 근데 ask로 하나만 바꿔줘도 부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죠. Yes. 부드러워지고. Yeah. Ye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마유에게 내 이력서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뭔가 영어 이력서 같은 걸 썼나 봐요. Right. 자, 나는 마유에게 부탁했어. I asked Mayu 내 이력서를 봐달라고 to take a look at my resume. I asked Mayu to take a look at my resume.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세리나에게 너의 영어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좀 부탁을 해. 자, 세리나에게 부탁해. Ask Serena 너의 영어에 대해서 널 도와달라고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Ask Serena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네. Please do so. Please.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tell 쓰면 너무 좀 rude 할 수도 있다. 너무 명령 느낌이니까. do so.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심한. 너무 심한. 어떻게 할까요? Too much. 네, too much. 그 다음에 뭔가 따로 안 나와도 돼요. 그냥 too much. 아, that's too much.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넘었다. 아니면 이렇게도 쓸 때도 많아요. 사실 뭐 좀 오버스럽다. 좀 과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는데 네. 무슨 그냥 단순한 그냥 모임인데 막 머리부터 끝까지 막 반짝이에요. 확 이래. 거울 같아, 거울. 가운을 입고. 그쵸. 했을 때 이거 좀 오바야? 할 때 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죠. Yes. 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Okay.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이게 너무 심하다고? This is too much. Hey, Mayu, do you think this is too much? Oh, my goodness. I can open my eyes. But I got it custom made 2 years ago. Oh, my.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난 있잖아. 그게 좀 약간 너무 심한 것 같아. 자, 나는 생각해. I think. 그게 약간 너무 심하다고. It's a little bit too much. I think it's a little bit too much. 네. 네, 이거는 too much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조금 부드럽게. 여기서 a bit, a little bit은 의미가 없는데도 그냥 좀 just, he's just trying to be nice. Yes. Right? Okay. I think it's a little bit too much. A little bit too much. Yeah.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또 알아봤고요. 어순영작 즐겨보겠습니다. Let's go. 네, 오늘의 어순영작 한번 가볼게요. 손님이 처음에 나와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신 매니저와 얘기하고 싶군요. 자, 난 마친 상태예요. I'm done. 당신을.
with you. 난 얘기하고 싶어요. I want to talk. 당신의 매니저와. To your manager. I'm done with you. I want to talk to your manager. 네. So 여기서 I'm done. 원래는 뭔가를 다 마쳤다라고 할 때 I'm done with this computer. 뭐 이런 식으로 I'm done with my homework. 이렇게 쓰는데 사람을 마쳤다는 건 당신과 dealing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느낌입니다. 네, right. 맞아요. 네. 자, 그랬더니 매니저가 어떤 문제시죠, 고객님? 뭔가 분위기가 좀 무서우니까 좀 예의 있게 한 거가 되겠죠? So, yes. 뭐가 문제로 보이나요, 여기?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here? 부인. Ma'am,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here, ma'am? 네, 자, 그랬더니 손님이 아니 내 아들이 스푼을 떨어뜨려서 당신 웨이터한테 새 스푼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자, 어순대로 난 당신의 웨이터에게 부탁했어요. I asked your waiter. 저희에게 새 스푼을 가져다 달라고. To bring us a new spoon. 내 아들이 그의 것을 떨어뜨려서. Because my son dropped his. I asked your waiter to bring us a new spoon because my son dropped his. So 여기서 보면은 I told your waiter 이러면 너무 명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asked라고 써줬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dropped his로 끝났는데 이 his는 뭘까요? His spoon.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푼을 생략해서 네. because my son dropped his.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언급됐으니까. 이미 스푼 나왔으니까 네. 반복하는 거가 조금 어색하죠? 맞아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asked your waiter to bring us a new spoon because my son dropped his.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아니, 그랬더니 나한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잖아요. 자, 어순대로. 그 다음에. Then. 당신의 웨이터가 시작했어요. Your waiter started. 내게 태도를 주는 걸. Giving me attitude. Then your waiter started giving me attitude. 네. 오, 선생님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attitude라는 단어는 누가 가질 수 있어요. So she has attitude. But also you can give attitude right, to someone. Right? So don't give me attitude. Or why is he giving me attitude? Right, right.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죠. 덩어리 표현으로.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웨이터가 ma'am.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스푼을 열 번이나 가져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부인, 당신은 저에게 부탁했어요. Ma'am, you asked me 스푼을 가져다 달라고 열 번. To bring a spoon 10 times. 당신은 생각하지 않나요? Don't you think 그게 너무 심하다고? That's too much. Ma'am, you asked me to bring a spoon 10 times. Don't you think that's too much? 그러니까요. Not one time, but 10 times 라고 했다. 라고 해서 화가 난 겁니다, 지금. Yes. 네. 자, 그리고 여기서 don't you think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동의를 얻는 듯 얻고 싶은 그런 yeah. 느낌 아닌가요? 말투가? That's right. 네네네. 뭐 대화하면서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렇죠, don't you 그렇죠. think?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 Right. Don't you think? Right. Don't you think you're being too selfish?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뭔가 확인, 동의를 yes. 얻으려는 말투. All right, grea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I'm done with you. I want to talk to your manager.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here, ma'am? I asked your waiter to bring us a new spoon because my son dropped his. Then your waiter started giving me attitude. Ma'am, you asked me to bring a spoon 10 times. Don't you think that's too much? And here's today's review. 다 된, 다 끝난. Done. 떨어뜨리다. Drop. 가져오다. Bring.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다. Give 목적어 attitude.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문제가 뭐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That's all.